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그동안 구속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동생이 유일한 예외가 되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예외입니다.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이해 못할 행적들이 논란이 되면서 법원이 스스로 사법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과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면서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례적인 일이 대통령 복심의 발언 이후에 나왔는데 이걸 정말 우연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지 기기에 매달려서 공정과 정의,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 또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합니다.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 수사 방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합니다.